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매력이 뿜뿜 터지는 러스티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 러스티한 컬러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지만 뭔가 그윽하고 성숙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칙칙한 피부를 투명하게 부스팅해줄 프라이머를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나스의 레디언스 프라이머인데요. 이렇게 콩알만큼만 펌핑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진주빛의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광채가 돌고 또 아주 촉촉해서 지금 같은 시즌에 사용하기 좋은 수분 베이스입니다. 확실히 피부가 좀 살아난 것 같죠? 파운데이션은 이번에 나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이미 출시가 되기도 전에 결광 파운데이션이라고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입자를 아주아주 곱게 뽑아서 커버력은 높지만 피부에는 얇고 가볍게 올라가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색상은 국내 기준으로 20가지나 나와서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찾기 쉽겠죠. 그중 저는 고비라는 컬러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결광 파운데이션은 스펀지나 브러쉬로 발라도 되지만 손으로 펴바르는 방법을 가장 추천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짜서 손가락으로 살짝 블렌딩한 뒤 얼굴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곱게 펴바르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손으로 바르면 잘 발릴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의외로 정말 잘 발려서 신기했어요. 반쪽만 발라봤는데 어때요? 괜찮죠? 이게 스킨케어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결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피부한테 좀 죄책감이 덜 드는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매끈하고 살짝 광이 나게 마무리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피부에 안착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은 컨실러. 나스하면 또 컨실러죠. 먼저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커스터드 색상을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에만 소량 얹어서 스펀지로 블렌딩 해줄게요. 다크서클은 톤도 중요하지만 너무 밝은 색상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운된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바닐라 색상으로 눈 밑과 얼굴의 칙칙한 부분을 위주로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역시나 피부에 착 달라붙고 지속력도 매우 우수한 제품이에요. 파우더는 입자가 고운 제품을 사용해서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딱 세팅만 해줄 거예요. 먼저 컨실러를 발랐던 부분에 얇게 한 겹 깔아주고 남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한번 쓸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여러 가지를 발랐는데도 피부가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죠? 오늘은 섀도우의 힘을 뺄 거라서 조금 볼드하게 눈썹을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살짝 도톰한 펜슬으로 눈썹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스플리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얇은 펜슬로 더욱 세밀하게 채워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끝냈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먼저 따뜻한 미드톤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연하게 음영을 줄 거예요. 플러피한 브러쉬로 아이홀을 따라 블렌딩 해줍니다. 영역을 좀 넓게 잡고 여리여리하게 잘 풀어서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남은 양으로 몇 번 쓸어만 주세요. 그 다음 실크로드라는 듀오의 이 오른쪽에 있는 러스티한 로즈골드 색상을 사용할 건데요. 색이 진짜 예쁘죠? 이걸 눈두덩 전체에 얹어줄게요. 저는 색감보다는 펄을 위주로 발색하고 싶어서 플랫하지만 다소 숱이 많은 브러쉬를 사용해 풀어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상을 포인트 브러쉬로 언더에도 고르게 발라줄게요. 다음은 왼쪽에 핑크 하이라이팅 컬러를 눈 앞머리와 언더 앞쪽에 소량 발라 눈이 답답하지 않게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아까 처음에 사용한 플러피한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한번 해줘서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매트한 딥 브라운 컬러의 발리를 언더래시 바깥 부분 아주 가까이에 정말 살짝만 블렌딩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눈이 커 보이고 속눈썹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골고루 컬링해줍니다. 오늘은 젤 타입의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점막을 조심해서 세워주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꼬리를 위로 뺀 다음 눈 중앙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를 살짝 채워서 눈매를 동그랗게 교정해줄게요. 저는 약간의 컨실러로 눈끝을 깨끗이 정돈해줬고요. 눈 밑에 섀도우도 다시 한번 발라줬어요. 마스카라는 볼륨감이 강한 제품을 사용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언더래시도 꼼꼼히 발라주고요. 떡지거나 뭉친 곳은 이렇게 스플리를 사용해 풀어주세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은 브론저를 스킵하고 대신 금펄이 살짝 들어간 누드톤의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예요. 메들리라는 색상인데 이 색은 정말 볼에 얹어봐야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커다란 브러쉬로 광대에서 시작해 살살 굴리며 볼까지 타고 내려올게요. 이게 은근 데일리로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남은 양으로 콧대랑 턱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요즘 진짜 매일 쓰고 있는 블러셔예요. 마지막으로 립!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스의 발키리 색상이에요. 브라운과 레드가 딱 적당히 섞인 벽돌색인데요. 색을 어쩜 이렇게 잘 뽑았는지 너무 제 취향이네요. 이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줄 건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오버립으로 연출해줄 거예요. 도톰한 펜슬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주면서 입술 라인 바깥까지 자연스럽게 오버해줍니다. 윗입술은 개인적으로 너무 오버를 하면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색감을 한 번 더 얹어서 똑같이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예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을 거예요. 이 제품은 처음 보시죠? 이번 스프링 컬렉션으로 나온 립 커버라는 제품인데요. 헬게이트라는 무서운 이름의 요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브라운이 한 방울 섞인 톤 다운된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아까 썼던 브러쉬를 사용해 블렌딩 해줄게요. 립 커버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파워매트 립 피그먼트 보다는 살짝 촉촉하지만 밀착은 촥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지만 매력이 뿜뿜 터지는 러스티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